안녕하세요. 논문으로 풀어내는 논풀쌤입니다. 오늘은 관절염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Arthritis Foundation, 미국의 관절염 재단에서 올려낸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How to prevent Arthritis, 어떻게 관절염을 예방할 것인가? 자, 쭉 보시면 사실 관절염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 이거 우리가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드시죠? 그런데요.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참고해봐야 할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확실한 예방 방법은 없지만, 그렇지만은 예방에 도움이 되고 발병의 위험을 줄여주고 또 이 얼트리티스 즉 그 관절염 환자가 됐더라도 그것을 좀 그 악화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지금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현재 그 만약에 그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움직임과 기능을 유지해서 관절염과 관련된 통증과 그런 그 장애에 이것을 좀 피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또 이어서 이 관절의 종류는 한 100여 종류가 넘는 유형이 있고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특징이나 또 행동 또는 환경 질병과 관계된 거죠. 질병과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인 특징이나 또는 행동이나 환경들과 같은 모든 요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요인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찾기가 어렵다.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쭉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가족력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또 확실하게 관절염하고 관계가 되는 거라로 이렇게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이죠. 일부 요인들은 좀 우리가 그 살펴보고 적용해서 더 나은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되는 더 나은 그런 예방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behavior, customs, 환경, 행동과 환경, 습관 뭐 이런 것들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살펴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osteoarthritis 즉 퇴행성 관절염은 그렇죠. Maintain our health weight. 즉,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라. 이겁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그런 좋은 길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rheumatoid arthritis. 즉,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담배를 do not smoke, 담배를 피지 마라, 금연을 해라. 이건 하나의 습관이죠. 그죠? 그 다음에, gout, 대사성 질환이죠. 통풍, gout, 통풍은 건강한 식사를 먹되, 이 건강한 식사라는 건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은 설탕이나 알코올이나 퓨린이 적은, 농도가 낮은 그런 음식을 먹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이어서 말이죠. 건강한 특히 이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스포츠 인저리 쭉 보시면은 그몇년 후나 혹은 수십 년 후에 관절염이 될수 있는 그런 인대 손상이나 그죠? 그다음에 근육 손상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게 안전한 기구를 이용해라 이겁니다. 이것도 관절염을 피할 수 있는 미래의 관절염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무튼 right now 아무튼 과학자들은 이 관절염을 그런 발병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예방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방책은 없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확실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다. 뭐이 정도로 이 how to prevent arthritis, 즉 관절염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는 답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퇴행성 관절염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라. 그 다음에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담배를 끊어라. 통풍은 설탕이나 알코올이나 퓨린이 적은 그런 건강한 식사를 해라. 이게 여기까지가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논문으로 풀어내는 논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